네,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쓴다고 계속 쓴 거예요. 거기다가 막 만화 제대로 채우고 마을 들어가기 전에 꼭다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제대로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금방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방금 잘 떴죠, 방금. 그래도 운빨만 좋으면은 금방 될 겁니다. 운빨 망겜이긴 한데 다깬거 아닌가요? 다 깨긴 했는데 딱 끝냈을 때그 뭐라 해야 되지? 성적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잘 띄우고 싶어가지고. 네, 마지막 평가 같은 거. 이거 벌칙 뭔가요? 벌칙? 딱히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들이면 무조건 할수 있는 거라서. 아, 딴 애들은 그냥 방어할까요, 그럼? 그 다른 거 뺏지 말고 장비 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맞을 때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방어 이렇게 할게요. 12시 2분 전이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 12시까지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2분 뒤에 업버튼 리셋되면은 다시 한 번씩만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무기를 빼보겠습니다. 여기 무기를 맨주먹으로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돈 얼마나 쌓이나? 돈은 엄청나게 쌓이겠죠? 제발 팍팍 떴으면 좋겠다. 막 스킬 레벨로 막 떴으면 좋겠다. 급수는 아타오만 보고 마지막에 퍼펙트 클리어 조건은 딴 애들 템이랑 다 볼걸요. 아, 일단 템은 뭐 이제부터 굉장히 지겨운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단을 보기 위해서 이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해야죠. 아, 하긴 도복에 공격력 효과도 있으니까. 그러네, 옷도 벗어야겠네. 네, 보말이 맞네요. 옷도 벗읍시다. 옷도 이렇게 인민복 입히고, 네, 옷 벗깁시다. 가죽을 벗기래. 가죽을 벗겨요? 아, 린샹을 왜 벗겨요? 아니, 린샹을 왜, 가만히 있는 린샹을 왜. 잘 올라가네. 일단 기술 레벨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찰 떴다. 아, 말할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용자다. 아, 그렇다는 건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건데 참 다들 멋지시네요. 니디 지워서. 근데 품에 같은 경우는 애잖아요, 애. 그러니까 뭔가 성인의 그 어른의 매력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품에는 말 그대로 10살부터 18살까지 키우는 건데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디디 지운 거. 12시네요. 추천 새로 할수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천 하나하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리콘들이 있잖아요. 에이, 우리 방에는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에는 로리콘 같은 그런 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아파요. 프린세스 하러 가요. 안 돼요. 자, 여기서 이것까지만 신기 올린 다음에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지금 이 스킬 딱 하나까지만 신기 올리고.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잘 뜨는 것 같아요. 가린이.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아니 진짜 어렸을 때는 말고 한 20살 넘어서 그때쯤에 다시 할 때는 스킬이 뜨면은 그 스킬을 무조건 신기를 찍은 다음에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다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깨면은 무조건 13단 뜨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려니까 또 노가다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네, 이거 다 못하면 하트하죠. 저 하트는 뭘까요? 뭐길래 그게? 저 하트는 뭐지? 혹시 린스? 그만둔다. 역시 빨리 오르네. 잘 오른다. 오케이. 좋아요. 확실히 지금 운빨이 막 완전 쓰레기 같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잠깐만, 잠시만 한 30초면 되니까 화장실 좀 잠깐만 30초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다시 왔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자. 일단 이게 신기. 아, 다림기네. 참 신기하죠? 맹호나무가 일단 다림기니까 요거 좀 올려야겠네요. 네, 좀 방송하는 내내 참아가지고 힘들었네. 아, 30초가 지났어요, 진짜?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지났구나. 맹호나무 같은 경우는 초반 스킬이다 보니까 이렇게 MP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쓰네요. 1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렇게나 오래 걸리다니. 아, 예, 저도 그래요. 원래 저도 방송 안 하고 따로 할 때는 스킬 새로운 거 뜨면은 무조건 그거 신기 올린 다음에 시작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가다를 중간중간에 심하게 하면은 또 스토리 진행이 막히고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팍팍 진행을 했었던 것 뿐이지. 13단을 딱 찍고 그걸 볼 때는 즐겁지만 그 과정이 솔직히 좀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왕 한 게임을 시작한 김에 모든 걸 다 봐야죠. 관장 때려잡는 거 포켓몬 같은 느낌이네요. 관장을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이 맹호나무가 은근히 안 되네. 근데 다른 거 괜찮은데 맹호나무가 이게 또 은근히 안 되고 있네. 설마 다른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지? 과정이 너무 싫어요. 저도요. 그냥 에디트 하고 싶어요. 맞아.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이 돈 37,963원 있는데. 좋아요. 기술 레벨업. 이렇게 한 스킬 더 신기가 됐고요. 지금 제가 마시 스킬을 MP 채울 때밖에 안 썼었기 때문에 아마 대호는 총 3번을 그대로 띄워야 될 것 같고, 아까 3번, 5번이 의견이 좀 갈리던데 요번에 한번 제가 이 스킬 다 찍은 다음에 3번째에 한번 엔딩을 봐가지고 13단이 뜨나 보고 안되면은 하나 더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 공격기는 포격권 제외하고는 다 초기 상태네. 바로 올랐어. 조급 한번 보는 게, 그러면 또 MP 채울 데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요, 흐름이. 다림기. 그래서 바로 또 올라라. 역시 그런 일은 없었다. 캐쳐마을의 지우. 바로 신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차피 다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MP 채우는 거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게 편하다 보니까 휙 날아감. 설마 이런 거 좀 맞는다고 죽거나 막 그러려고 하지 않지? 크리티컬. 쓸데없이 저런 거 쓰지 말란 말이야. 많이 때려야 되는데. 스킬 노가다 중이구나. 네, 맞아요. 13단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메모 비상각. 이게 안 뜬다. 메모 비상각. 랩업하면서 효과가 달라지고 이 게임의 묘미죠. 뭐 그렇긴 하죠.
참 게임이 잘 맞는 게임이죠. 이 환세 치유전이 그렇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진행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필드 넘어갈 때 뭐 중간 필드가 없잖아요. 뭐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마을로 이동한다 그럴 때 그냥 텍스트 하나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고 중간 맵을 좀 만들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오히려 길어져서 별로였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뭔가 짧으면서 그게 아쉽기도 하고. 15단은 없나? 네, 15단은 없어요. 13단이 끝이에요. 역시 달인기에서 신기되는 게 좀 걸리네. 빨리빨리 안 되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호는 빨리 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대호는 진짜 잘 뜰 것 같은 느낌. 대호 3번은 금방 뜰 것 같고 다른 스킬들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30분 내로 볼 수 있겠지 아마. 야, 크리티컬 히트 후기 오랜만이네. 예전에는 되게 무서웠었는데. 아, 좋습니다. 이렇게 맹호 비상각이 신기가 되었고요. 네, 12시업 감사합니다. 토마스님 고마워요. 자, 현재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업버튼이 리셋이 한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신 분들도 업버튼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폭전추. 이 폭전추 이거 언제 올리나. 이 폭전추기 아마 그거였죠. 그 올라가다 보면 이름 바뀌는 거. 폭전추기였나? 아닌가? 이게 아니었나? 역시 고전 RPG를 보니 이지레님 방송에 온 기분이 드는군요. 하하. 그래요? 네, 퍽전축. 그게 맞죠? 그게 이 스킬이었지. 미스. 킹킹. 아, 레벨 안 오른다. 이게 아마 필살기일 거라서 빨리빨리 올라야 되는데. 3? 마나 다 썼구나. 이건 오랜만에 술 좀 마시자. 술을 못 마셔. 술을 마실 술이 없네. 아이 참, 마실 술이 없어. 네, 술 빼가지고 술이 없어요. 도망가자. 술 가져와, 술. 아, MP 채워야겠네요. 얘 또 저레벨 스킬이라고 좀 안 채우다 보니까 MP가 떨어졌네요. 술 어차피 운만 올려놔서.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운만 올려주니까 공격 쪽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아, 그것도 그러네요. 기술 레벨업? 방어구를 빼는 건 괜찮은데 술은 껴도 되겠네. 일단 폭전추기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술을 한번 낀 상태에서 노가다를 하겠습니다. 명주 귀신살 운 올려주고. 이렇게 운밖에 안 올라가죠? 폭전축 장기인 상태예요, 장기. 술 먹으면 운이 좋아지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술을 사랑합시다. 얼마나 마셔야 로또가 되는 걸까? 그거는 무리. 그거는 불가능. 이 유령들이 그나마 좀 스킬 올리기 좋네요. 유령 네 마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현재 스킬 노가다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엔딩을 앞두고 엔딩을 보기 전에 13단 평가서를 만땅을 찍기 위해서 노가다를 잠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운이 좋아요? 아이고, 크리티컬. 아, 간. 술 1억 먹으면 로또 당첨돼요. 어우, 그러면 남는 장사네요. 1억으로 로또면 남는 장사네. 할만하네. 그게 된다면 말이지.
만에 다달면 도망치지 말고 다른 애들 기술업 시켜요. 아 솔직히 저도 이거 하면서 다른 애들도 다 신기 찍고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같이 스킬 올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막 일일이 누르고 그런 시간도 은근히 또 잡아먹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아타오만 할게요. 원래 이거 다른 애들도 다 모션 같은 거 보고 그러는 게 재밌는데 그죠? 다른 애들 것도 신기 다 찍은 다음에 그 스킬 모션 보고 그런 게 재밌는 건데 기술 레벨업 일단 퍽전축이 되었습니다. 퍽전축이 되었어요. 이렇게 달인기가 되면은 퍽전축이 됩니다. 이름마저도 바뀌어버리는 스킬. 이렇게 두 대를 공격하게 되고요. 퍽전축. 딸기만 농약샵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방동송 삐삐 롱스타킹 바보버스 신청합니다. 와 삐삐 롱스타킹 걔 언제 쩔 거예요? 그게 언제 쩔 거야? 와... 네 알겠습니다. 딸기만 농약님 제가 기억해 두겠는데 혹시라도 이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퍽전축이 되었고요. 네 맞아요. 그때 한참 떠들썩 했었죠. 퍽전축이 최강 스킬이라죠. 폭필? 아 아직도 정지. 아 그래요? 아직도 불가능이구나. 그거 말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바지 벗고 춤춘 애들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기억했었는데 네 바지 벗은 애들 그때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충격과 공포였을 거야 아마. 아 카우치 맞아 카우치. 네 그런 애들도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인디밴드를 초청하는 그 기회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걸 약간 새로운 시도 같은 느낌으로 인디밴드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소개하고 띄우고 막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코너였는데 걔네들이 망쳤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을. 어쨌든 참 그때 진짜 충격과 공포였죠. 아 잠시 본다 하죠. 아, 그죠?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막 돈 받고 사회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했을까? 그거는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엔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네 덜렁덜렁 아니 그죠 적나라하네요 그 소리가 참 왜 그랬을까? 딸랑딸랑은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좀 귀여워 보이고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건 못할 것 같아. 갑자기 또 안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퍽전축에서 신기가 되게 안 되네. 잘 될 때는 한두 번에 뜨는데 안 될 때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아 그 행동은 참 그죠? 인정. 이해할 수 없어. 아 되게 안 오른다. 아 이럴 때 에디트가 필요한데 그만둔다. 스마슈 레버 뺐네. 아 그러고 보니까 레벨도 그 1씩 올라가는 걸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네요. 생각해보면 지옥을 기술 레벨업? 어차피 지옥을 갈거 이런 데서 그 레벨을 올리면서 스킬 신기 다 찍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긴 하겠다. 이 순서가 이 스킬 찍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빠르다 좋아 그 다음에 지옥 들어가고 이게 낫겠다. 지금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매운 스페셜도 달인기로 바로 넘어왔고요. 스킬 레벨이 운인가요? 네 가끔 막 9번만 해도 되고
달인기 된 다음에 신기가 되는데 막 두 번 만에 되고 한 번에 되고 막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운빨이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메모 스페셜. 가끔은 그 막 필살기에서 심리까지 찍는데 한 10번 만에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예전에 했을 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자 이제 남은 거라고는 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달인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킬 쪽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문제는 대호예요. 우리 대호씨가 또 문제인데 대호를 3번 띄우고 후딱 띄우고 엔딩을 봐야 되는데 그 대호 3번이 얼마나 걸릴지. 아 물약이요? 아 물약은 이제 괜찮아요. 왜냐면 더 이상 문제가 될 만한 전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뭐 싸운데 빡센 몬스터라던가 그런 애들이 없어서 보스라던가 빨리 신기되라. 아니 근데 적어도 그 개인기 마지막 스킬 그게 뭐였죠? 어쨌든 그 스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썼는데 지옥에서 그거 정도는 신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맹호 광파차 저게 신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 됐어요. 약간 운빨이 구렸어요. 역시 게임은 재미도 있으면서 짧은 게임 그런 게임이 좋아요. 진짜 하루 만에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 그렇기 때문에 RPG는 RPG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랑 환세추호전이랑 그 다음 또 짧은 거 뭐 있지? 이스, 환세추호전 짧은 게 뭐가 있을까? 어쨌든 짧은 게임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짧으면서 잘 만들었고 볼거리 있고. 기술 레벨업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 신기 됐고요. 환세이담? 저 그 환세이담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조작감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움직임 같은 게 너무 구려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스6도 하시나요? 언젠간 해야죠. 언젠가는?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스2터널이랑 이스2터널 같은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짧은 히어로즈. 아 히어로즈는 좀 짧다고 보긴 힘들죠. 아 장품은 나름 많이 썼는데 신기가 아니었네요. 그죠? 진짜 많이 썼는데 아직도 다리기에요. 근데 이것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대호를 띄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페 족쳐주세요. 네 임페? 아 임파서블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임페르노? 맹호 광파차 거의 다 끝나갑니다. 드디어 엔딩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 임페르노? 아 임페르노는 쉽죠. 그런 애들은 한 7마리가 몰려와도 쉽죠. 호랑이만 키워요? 네 호랑이만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 엔딩을 딱 볼 수 있는 상태에 그 엔딩을 보기 전 상태인데 엔딩을 보면은 평가표 같은 게 나오는데 그 평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이 호랑이가 좀 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키우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이런 노가다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안 뜬다 신기. 이 광파참 신기 되게 안 뜬다. 어쩜 이러니. 대신 저는 대호가 잘 뜰 거라 믿습니다. 이게 안 뜨는 대신에 대호가 빠르게 뜰 거라고 믿습니다. 신기! 호랑이 그 검정색 맞나요? 네 이상 호랑이 불뽑는 호랑이 있잖아요. 그 녀석이 마지막이에요. 아 어려워요? 네 게임
자체가 애초에 어렵긴 하죠. 그 히어로즈가. 오, 얘네 좋아. 여기서 아마 실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마리면은 충분히 될 만하죠. 네 번의 기회면은 충분히 신기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타오가 지금 방어구를 안 꼈기 때문에 맞을 때 아프네. 어, 근데 마나가 네 마리 다 때릴 정도의 마나가 안 되겠다. 아, 여기서 딱 실패가 되면 딱 힘들. 25 남아있는데 이게 몇 들죠 지금? 아 27짜리구나 이럴 때 철권 한번 쓰자. 대우 떠라 대우. 만취. 아 만취 대우가 떠야지. 정신없이 취함. 네 캐슬 엠파티 위주 아닌가요? 뭐 그냥 재미있게 하려면 아무거나 다 괜찮죠? 스마슈인가 스미슈인가 스마슈예요. 아니 아까 신기가 안 되다니 요번에는 아마 신기가 될 겁니다. 요번엔 신기가 될 거예요. 제발 좀. 어 됐다. 일단 기술은 다 끝났고요. 기술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대호만 찍는 거 뿐인데. 대우만 되면 되는데 철권. 그 다음에 린샹으로 회복해줘야지. 방어 111. 어 많이 찬다. 저것도 크기 올라가는구나. 얼큰이 취함. 이제 방어 입고 술만 드세요. 그래야죠. 근데 그 술 스킬은 아무거나 다 상관없는거죠. 개인기 뭐 신기 기본기 이런거 다 상관없는거죠. 이제 옷 입혀야지. 자 옷을 입힙시다. 옷을 입혀주고 에코 도복. 아 하긴요 그 만화가 안되니까 기본기가 좀 편하긴 하겠죠. 보쌈 먹고 싶네요. 드시면 되죠? 아이고 회복으로 맞춰져 있네. 정신없이 취한 본드레 만드레. 목 하나만 남겨놓고 계속 이걸로. 어 좋은 생각이네요. 좋네요. 이렇게 때리고. 어 살았네? 아 근데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 취하고 풀리는 시간 가끔 막 컨트롤 안 될 때도 있고 졸림. 네 그냥 새로 만나서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취함. 대호 떴다. 한번 떴다. 오케이 대호 한번 떴고요. 앞으로 두 번만 더. 졸림 간다. 빨리 일어나. 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대호 어, 두 번 좋아요. 잘 된다. 잘 된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대호 상태에서 일반 스킬 써도 딜 더 센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본드레 만드레 대호 만취 이런 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정신없이 취함. 대호 되라. 대호 오케이 끝났다. 대호 세 번 떴고요. 이제 엔딩 보면은 아마 13단이 제가 놓친 게 없다면 뜰 겁니다. 죽어라. 이제 잘 가라. 잘 가라. 아 설마 설마 그게 사실이라면 좀 슬프네요. 저 4번 못 이겼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좀 슬플 것 같은데. 어 일단 대호 3번 띄웠고요. 신기 띄웠고요. 할 거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 진짜 슬프네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립겜. 어 그럼 안 되는데 진짜. 네 4번 못 이겼어요 저. 노가다 안 해가지고 어쨌든 한 건 해결했네요. 자 이제 돌아가죠. 그럴까? 돌아가다니 인도의 날개는 있어? 분명 그건 한번 사용하면 없어져 버릴 텐데. 네 그래요? 생각해보니 이곳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안 보였던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설마... 죄송해요, 생각보다... 길이 좀... 아니, 굉장히 멀고 험하지만 걸어서 돌아가죠. 과당... 할 수 없이 아타오 일행은 멀고 험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돌아왔습니다, 총통. 오, 돌아왔나? 왜 이렇게 늦었지? 그게 좀... 그런데 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 이상하네. 너와 저 두 사람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자, 이렇게 손님도 찾아왔으니 잔치 준비를 할까? 잔치? 파티 말이야, 파티. 사건도 무사히 해결됐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기죠. 그거 좋지. 술만 마실 수 있다면야 만사 오케이지. 나도 물론 대찬성이야. 이날 밤은 새벽녘까지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함, 밤새 즐겼더니 피곤하군. 그런데 뭔가 이상해. 목청껏 떠들고 즐기면서도 얼굴엔 한결같이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데 잘못 봤나? 그건 오늘이 암각권의 마지막 단이니까요. 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마의 계곡을 가기 전에 총통이 말했었죠.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도장을 운영할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몸은 떠들면서도 얼굴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었구만.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트 대회에서 우승한 것만으로 기쁨을 대신해야죠. 유감스럽게도 난 참가할 수 없었지만. 씁쓸하구만. 아, 그렇지. 이걸 돌려드려야죠. 아타오는 호랑이 발톱을 받았다. 이런, 잊을 뻔했구만. 저 아타오, 이제부터 어떡할 거죠? 응? 나는. 론? 이봐. 론? 자네 아타오라 했던가. 1대1로 승부해볼까? 암각권의 건폭가수사가 아닌 한 사람의 사내로서 자네가 결말을 짓고 싶네. 좋아, 승부해볼까. 여기서 실내 이긴 것으로 하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승부를 한번 해봅시다. 좋아, 승부해볼까. 준비는 되는가? 승부는 단 한 번뿐일세. 이렇게 승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완전 발라버리고요. 역시 대단하군. 나의 완패다. 이제 단념할 수 있겠군. 린샹, 역시 네 눈은 정확했어. 론, 난. 자, 그럼. 론. 론도 멋지다.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뒤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아타오는 혼자 생활하고 계시죠? 느닷없이 왜 그런 질문을. 암각권이 해산해버린 지금 전 이제 특별히 갈 곳도 없는데 아타오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오, 그래도 상관없지. 으잉? 방금 뭐라고 한 게야? 큰 소리를 부끄러워하긴요. 자, 금방 준비할게요. 허허, 이거 참 야단났군. 제길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스마슈, 듣고 있었던 게야. 들렸던 것뿐이에요. 아, 정말 부럽군요. 난 그렇게 좋은 추억 따위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방해꾼이 난 이쯤에서 사라져야겠군요. 응? 무슨 일인가? 내게 볼 일이라도. 아, 좀 전에 치오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암흑세계에서의 무트대회라는 게 열리고 있는 모양이요. 전 거기에 참석할 생각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상금을 노리고 굉장한 녀석들이 출전하나봐요. 역시 무트대회는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출전해서 싸우는 게 제 맛이니까요. 꿀꺽.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어디서 그런 말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괴담 같은 건지, 그러니까 다른 엔딩이 있는 건지, 아니,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괴담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만 돌아가 봐야지. 사이좋게 보내세요. 정말이지 너무 부럽네요. 린샹, 지금 자네의 감정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일 뿐. 암각권이 해산한 뒤끝이라 쓸쓸하단 건 이해하겠지만 좀 더 냉정해져야만 하네.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야. 아니, 미련이 남을 만한 소리는 아니겠네. 자, 그럼 이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죠? 라고 나오는데 아타오 어디로 간 거지? 없잖아. 나를 버려두고 가다니. 내가 싫다면 그렇다고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타오 바보, 정말 싫어. 흑흑. 이렇게 린샹의 배드엔딩으로. 부상을 입었던 건포가는 어디로 가버린 거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날 일부러 부르러 왔었던 걸까? 정말 친절한 사람도 다 있지. 그러고 보면 세상은 아직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게야 라고. 이렇게 아직도 아타오는 처음에 왔었던 녀석이
암각고원의 건법과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타운 호랑이 발톱과 호랑이 투이를 상자에 넣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그 테노란 녀석은 어떻게 이곳에서 호랑이 투이를 갖고 갈 수 있었지? 산치태 물어봐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뭔가 잘못 아셨겠지요. 라는 말만 반복하니 아타운은 진정으로 고민에 빠졌다. 어쨌든 상관없지. 이렇게 무사히 내 손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낮잠이라 자볼까? 한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상당히 피곤하구만. 아, 1단을 띄우면은 따라간다고요? 어, 진짜? 똑똑똑. 드르렁 쿨쿨. 똑똑똑. 냠냠 배불러. 아타운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어쨌든 이번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찾아온 녀석은 누굴까요? 자, 이렇게 환세 치유전 끝이 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 끝난 다음에 단수죠. 과연 13단이 제대로 뜰 건지. 그건 열린 결말이라는 걸로,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막장으로 키워가지고 1단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론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는 그건 좀 신기하네요. 아, 스킵하자고? 저런 미인을 놓치다니. 오, 끝난 것 같구만. 그래, 수련의 결과는 어떤가? 자네 수련 성과에 걸맞는 단일 인정해 주겠네. 기술은 완벽하게 익혔나? 흠, 호, 과연? 이번에 아타오의 평가는? 어? 설마? 설마 이거 진짜 그거 아니야? 그 사범님 못 익어서 그런 거 아니야? 11단이 떴는데 아, 대우 5번인가봐 진짜로. 대우가 3번이 아니고 5번인가봐 아, 11단은 뭐야. 네, 대우 2번 더 띄워보죠 한번. 아, 11단 너무나도 애매한 평가 떴는데. 네, 사범 때문일 수도 있고 귀신살로 대우를 띄우라고요? 아, 이유가 나온다. 아, 그러네. 자네 기껏 습득한 취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던데. 아, 그러네. 대우 5번이네. 이렇게 술을 좀 더 묵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우가 5번이네. 3번이 아니고 5번이네. 후회는 금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라고 하는데 아, 5번. 일단 환세치유전은 끝이 났는데 5번. 아, 싫다. 요거, 요 스텝 끝난 다음에 나오는 요거는 좀 넘겼다가 이따 13단 찍고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 캐릭터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요런 부분, 이거는 이따가 13단 찍고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 저기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똥 싸다 멈춘 것 같다. 대호는 여기서 5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3번이 아니고 5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환세치유전 끝. 아, 얘네 말이 너무 많아. 아, 설마 안 들어. 아, 잘못 눌렀어. 모두 있고. 일단 장비 다 모았고 린샹 장비도 모두 있고 그 다음에 스마슈 장비는 모두 있고 다 있네. 다 구했네.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빠이빠이. 모든 아이템을 찾아낸 모양이네요. 이거 정말 놀랐고 일단 퍼펙트 클리어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13단. 문제는 13단이야. 기술도 완벽하게 습득했다 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성취도를 볼 수 있습니다. 퍼펙트 클리어. 이렇게 퍼펙트 클리어라는 게 나오는데 아, 술 좀 더 마실 걸 그랬어. 이왕 할 거 술 두 번 더 마실 걸 그랬어. 어쨌든 얘네 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말로 정말로 환세치유전 끝!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가지고 아, 술 두 번 더 먹어야겠네요. 완벽한 11단.